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합시다. 오늘 그런 제목입니다. 주님은 항상 살아계시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과 신약 두 군데 말씀을 보았는데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볼 때 제일 첫 번째는 주님께서는 니느웨 백성, 즉 멸망할 자를 부르시고 또 그에 대한 니느웨 사람들의 응답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오늘 요나서 3장 3절 뒷부분에 보면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을 돌아야 다 한 바퀴 돌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하루 길을 걸으면서 외쳤습니다.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랬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위에서부터 아래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굵은 배를 입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3일 길을 다 가기도 전에 그 3분지 1밖에 안 되는 하루 길만 가면서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요나 선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서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소문이 왕궁에까지 들어갔을 때 왕은 조서를 꾸몄습니다. 또 조복을, 그 왕의 왕복을 벗고 배로 자기 몸을 감싸고 또 백성들에게 이런 선포를 내립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 아무것도 맛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먹지도 말 것이고 물도 마시지 말 것이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고 이거는 슬픔의 표시요 회개의 표시입니다.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철저한 회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식, 또 화려한 옷을 입지 않고 그걸 다 벗어 팽개치고 굵은 배로 몸을 싸고 그리고 또 그동안 행했던 악한 길에서 그들이 떠나는 것. 이러한 그 철저한 회개를 이들이 곧바로 요나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즉시로 행하였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참 사람들이 점점 그 마음이 모질어지는데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가 나타나서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40일 만에 너희들이 다 망하리라 이렇게 외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러한 반응을 보이기가 쉽습니까? 이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들이 그 들은 즉시로 이렇게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그러한 명령을 백성들한테 내리면서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그치시고 우리를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사람들이 마음이 모질어지면은 하나님이 멸망시킨다고 해도 그것을 누가 알겠느냐 그렇게 보통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왕은 완전히 거꾸로예요. 회개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실 줄 누가 그렇게 돌이키시다고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하는 이것을 누가 아니라고 말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가봐야 알죠, 뭐든지. 그렇지만 가보기 전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리라, 안 그러시리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느냐, 누가 확신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이렇게 해야만 되겠다 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한 응답을 철저한 회개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으로 했다 이것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아, 참 잘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주님의 부르심과 또 그에 대한 응답은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이에요. 시몬과 안드레,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형제들인데 이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이 다 어부예요. 그래서 아마 갈릴리 호수에서 그들이 고기 잡고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우리가 잘 아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그랬습니다. 이 곧이라고 하는 말, 예. 이것저것 계산해 보지 아니하고 망설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물을 팽개쳐 두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의 응답이 매우 즉각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저 고기만 잡을 줄 아는데 사람을 어떻게 잡는단 말입니까? 뭐 이런 거 묻지 않고 우리는 배운 게 없는 무식쟁이인데 뭐 이런 말도 하지 아니하고 아이고 이거 우리가 생업이 어부인데 이 업을 떠나서 우리가 다른 거라면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나도 안 따지고 어떻게 보면은 즉각적으로 반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야고보와 요한도 오늘 20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곧 부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곧 부르셨다. 영어 성경에 without delay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체하지 않고 주님이 부르시는 것도 굉장히 긴박하게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랬을 때 그 둘도 아버지와 삭꾼들과 또 함께 배에 버려두고 모든 것을 다 배에다 버려두고 그리고 예수를 따라갔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는 예수님의 부르심조차도 굉장히 긴박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 대한 이 두 제자의 두 사람의 응답도 굉장히 즉각적인 그런 응답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은, 더 위에 계신 그분의 그 부름에 이들이 그러한 응답을 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선지자 요나의 부르심과 그의 응답입니다. 우린 요나를 부르신 것을 우리가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보면은 한 세 번 요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1장에 나오는 부르심이에요. 1장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니느웨 성에 그 악한 것이 나에게까지 이게 다 이게 도달을 했다. 내 귀에 다 들렸다. 그러니 가서 외쳐라. 그 내용은 우리가 아까 본 대로 너희는 40일 만에 멸망당할 것이다. 그렇게 외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하였습니다. 도망하였어요. 첫 번째 부르심에 그는 도망하는 것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풍랑을 만나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다 나오게 되었지요. 오늘 우리가 본 3장의 말씀은 두 번째 부르심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 두 번째 부르심에
요나는 할 수 없이 순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뜻이죠. 가서 외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르심에 대해서 요나는 잘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짐작컨대 요나는 적극적으로 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3일을 걸려야 한 바퀴 도는데 하루 길밖에 안 돌았어요. 물론 나중에 또 나머지 이틀 길을 돌았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루 길만 돌아도 온 백성들이 다 회개했기 때문에 더 돌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어떻게 보면 하루 길만 돌고 그 다음에 40일을 기다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나라하고는 원수 관계에 있는 그 나라가 40일 만에 멸망하는 꼴을 그는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40일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멸망 안 됐습니다. 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확인하려고 40일을 기다렸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신 것을 알고 요나는 심히 분노합니다. 그것을 싫어하고 분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올립니다. 요나서 4장 2절 보면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래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했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그런 주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내가 이렇게 될까 봐 내가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요나는 어떻게 보면은 애국자예요. 민족주의자예요. 니느웨 성이 멸망당하는 꼴을 보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 요나의 그 분노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의 마음을 바꾸시기 위해서 박넝쿨을 내셨다가 그래서 그 박넝쿨로 인하여 그늘이 지고 시원하게 하셨다가 다시 그것이 다 시들어져 말라 비틀어져 갖고 다시 참 그 햇빛의 그 뜨거움을 맛보게 하십니다. 요나가 또 한 번 화를 내면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그럽니다. 그때 주님 주신 말씀이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배양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 넘고 육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요나서는 이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제목을 붙인다면은 모두를 아끼셔서 부르시는 주님입니다. 세상 모든 인간과 세상의 모든 생명체를 다 아끼셔서 부르시는 주님의 모습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요나가 어떠한 반응을 그 이후에 했는지 기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반응, 주님께서 바라시는 응답은 뭐냐? 너도 나처럼 그들의 생명을 아껴라. 그들의 생명을 사랑해라. 그들의 생명에 대한 관심을 너도 가져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우리가 봤는데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님이 그렇게 외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때가 다 됐다는 얘기예요. 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교독문에서 읽은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이 복음 예수를 믿으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바로 이 영생으로 초대하시고 영생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멸망에서 구원으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다 이러한 부르심에 이미 응답을 제대로 하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이미 니느웨성 사람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믿고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그 구원에 주님의 그 의에 백성이 된 자들이 바로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세상 모든 사람을 아껴서 부르시는 주님은 또 하나의 그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부르심은 전도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전도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보면은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때가 이르는데 사람이 바른 교훈은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게 되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며 고난받고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인데요, 이것이 디모데에게만 주는 말씀이겠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를 불러서 죄에서, 죽음에서, 멸망에서 모든 악한 우리의 삶에서 구원하신, 이미 구원받고 이미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 복음을 전파해라. 그것을 위해 힘을 써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것에 기울이고 자기 귀를 긁어줄 그런 그 말을 해주는 그런 스승들을 많이 두고 그런 소리만 들었겠지만은 그럴수록 너희는 주님의 말씀을 전파해라. 근신해라. 고난을 받으라. 전도인의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인의 일을 하라. 믿는 자로서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해서 아직 안 믿는 사람들을 믿게 하는데 우리의 궁극적인 사명이 있고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이 전도인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고난을 받으며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고난받는 것은 우리 본능적으로 싫습니다. 우린 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디 가면은 고난을 덜 받을까 해갖고 찾아온 곳이 우리 미국 땅 아닙니까? 기회의 땅. 미국에 와서 우린 세상에 어떤 사람들보다도 사실은 넉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교회도 어느 교회가 제일 고난이 없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찾지 않습니까? 제일 평안하고, 예? 제일 부담이 없고, 제일 빚도 없는 교회가 어딘가? 뭐 그렇게 찾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예. 이건 우리의 본능이에요. 근데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심은 전도인의 일을 해라.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싫은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떤 응답을 해야 되는가? 요나처럼 도망을 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도망치다가 끌려와서 할 수 없이 순종을 해야 되는가? 아니죠.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생각할 때 그 구원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그 구원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그것을 다 갚는다는 건 말도 안 되지만은, 그러나 아주 적은 부분이라도 그 일부를 갚을 기회를 주시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친구 목사님인 김인식 목사님이라고 저 벨리 쪽에 웨스트힐 장로교회 심호하시는데 얼마 전에 새벽기도를 왔어요. 그 옆에 은혜교회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에 강사로 오셔갖고 거기 멀어서 새벽 3시에 떠났대요. 그래갖고는 오셨더라고. 그 새벽기도 끝나고 전화가 왔어요. 보자고. 그래서 아니 어디서 보는데요? 아니 우리 교회 앞에 와 있대요. 아니 그 먼 데서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뭐 그렇게 됐다 그래. 그 제가 나오는 동안에 쭉 한 바퀴 둘러본 마음에 그러면서 물어요. 아니 이 교회는 뭐 이 주방 봉사 조리팀이 있는 것 같은데 조리팀이 누구냐고 돈 주고 사서 하는 거냐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라고. 우린 그 교인들이 다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거라고 했더니 아니 몇 명이나 되길래 그렇게 아무리 못돼도 뭐 한 열댓 명에서 스무 명 될 거예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분이. 예? 자기네는 그 늘 하던 사람에서 너무 힘들어서 요즘 사람을 사서 조리를 할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대요. 예. 그래서 구역 예배 또 물어봐요. 그래서 구역 예배 우리가 전에는 한 달에 한 번 하다가 요즘은 한 주에 한 번 하는 걸로 원칙을 세워서 바꾼 지 벌써 몇 년 되는데 뭐 매주 하는 구역도 있고 정 한 주 매주 하긴 힘든 구역은 두 주에 한 번도 하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자기네는 매주 하는 걸로 했다가 교인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해서 이제는 매주 안 하고 그저 형편대로 하는 걸로 바꾼다 그래. 그러면서 나보고 거꾸로 간다고 그래요. 네? 다들 힘들게 하다가 쉽게 가는데 쉽게 하다가 왜 어렵게 가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금년에는 더 어렵게 가는 거예요. 일회용 안 쓰면서 설거지가 늘었으니까 더 어렵게 가죠. 그런데 더 어렵게 가도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잖아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아무리 쉽게 가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지 못하고 힘을 못 받으면 쉽게 가, 자꾸만 쉽게 가도 힘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갈수록 어렵게 가는데도 그것이 어렵지 않고 오히려 쉽고 재미있고 보람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예? 잘 모르겠는 분들이 많군요. 여기서 내가 넘어가면 안 된다 버티시는 분들 계셔. 뭐 제가 뭐 이렇게 뭐 이마를 쳐갖고 넘어뜨리는 사람도 아닌데 버티지 마세요.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 그거예요. 예, 전도인의 일을 하며 고난을 받으며 내 직무를 다하라. 우리의 신앙은 처음에는 물불 가리지 않고 뜨겁다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셔서 이젠 살만하니까 그 뜨거웠던 걸 다 잃어버리고 사는, 그래갖고 이제는 살만하다, 이제는 뭐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서는 안 되고, 처음에는 주님으로부터 뭔가 세상적인 것을 좀 넉넉하게 누리기 위해서 주님 열심히 섬기고 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사랑이 감사해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서 감격스러워서 주님의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그 섬김의 모습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겠냐 이래. 그러니까 갈수록 더욱더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더하고, 갈수록 더 힘든 것도 감당하고, 갈수록 더 우리의 섬김의 폭이 넓어지, 그 깊이가 깊어지고, 예, 그 수준이 더 높아지는 그런 우리의 그 섬김을 하는 것이, 그 고난을 우리가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실 때 그들이 그물도 버리고 집안 식구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그러는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따르라고 부르시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따르는 것이 오히려 쉬워요. 다 버리고 따르는 게 쉬워요. 근데 그 속에서 모든 책임을 다 가진 채로 따르는 게 더 어렵습니다. 예? 집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게 더 어려운 거고요. 예? 내 직장 생활하고 내 사업을 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게 더 어려워요. 제일 쉬운 게 저같이 목사의 길로 간 사람이 제일 쉬운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더 어려워요. 예. 근데 그 속에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전도인의 일을 하며,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늘 우리는 전도인으로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예, 우리의 모든 것이 전도인으로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 가지 핑계거리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갖다 내놓습니다. 넌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 중에서도 제일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은요, 전도 못하는 이유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전도를 못해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면 주변에 다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전도의 대상인데, 예수 믿은 지 오래되다 보면은 내 옆에 늘 만나는 사람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어저께 내가 CGN 기독교 방송 보니까 어떤 여자 목사님이 나와서 그 자기 교인 중에 최근에 자기 교인이 된 사람이 그 TV 탤런트의 최강희라고, 그 여자 탤런트가 자기 교인이 됐는데 지난해 전도왕이 되었다. 그 사람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 전도왕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면은 전도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려워요. 안 믿는 사람 찾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그 안 믿는 사람 찾는 거 그 고난이죠. 왜? 믿는 사람들하고만 끼리끼리 늘 이야기하고 밥 먹고 사귀면은 아 편한데. 안 믿는 사람 찾아다니느니 얼마나 힘들어요. 안 믿는 사람 찾아다니는 그런 고난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 전도하려니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또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성별되게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고요. 전도하려고 보니까 예, 성질 내고 싶어도 또 내지 못하는 거고요. 전도하려니까 손해보고도 그걸 감수해야 되는 거고요. 전도하려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예. 그 전도인의 일을 하는 것이 믿는 우리들에게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고 받아들임. 예. 전도하지 않고 우리가 편안하게 안주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우리가 깨야 돼요. 안주하고 싶은 걸 깨야 돼요. 예. 전도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하는 일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할 일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하는 건 가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거 직접적으로 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하는 건 뭡니까? 간접적으로 하는 거는 사람들이 전도받기 쉽게끔 우리가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친절하게 대하고 내 자리를 양보하고 이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우 가운데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오라고 전도를 그렇게 했는데 결국 그 사람이 우리 교회를 왔어요. 왔는데 몇 바퀴 돌아도 차를 세울 데가 없어서 할 수 없이 가고 말았대요. 그분이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결심을 해갖고 그 다음부터는 저 학교에다 차를 세우고 셔틀버스 타고 옵니다. 이건 간접적으로 또 전도하는 거예요. 예? 주차장 자리가 다 차갖고 새로 오는 사람 자리까지 내가 다 차지하고 그래갖고 올 사람까지 다 막아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내가 일찍 와서 내 그 파킹랏 자리 하나 양보하는 것도 간접적으로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밥 먹을 때 줄 서는데 그래도 낯선 사람 오면은 그래도 손 붙들고 연배가 비슷한 사람이 가서 이렇게 친구해갖고 같이 밥을 먹고 이렇게 환대해 주는 것도 그 간접적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는 것도 우리가 간접적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선교회에서 금년도 또 이렇게 선교할 대상을 찾아갖고 이제 하시는데 한 선교회에서 한 달에 보통 100불에서 200불 모아서 후원을 하죠. 근데 선교회 숫자가 몇 명입니까? 보통 30명에서 50명. 선교회 많은 데는 100명도 넘습니다. 근데 한 달에 100불, 200불 낸다면 한 사람이 50명 회원이라고 그럴 때 100불이면 한 사람이 2불씩 내는 거고 200불 한다면 4불씩 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2불, 4불 갖고 요즘 나가서 한 끼 식사도 못합니다. 근데 그거 많이 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은 큰 오산입니다. 큰 오산입니다. 너무 인색한 거죠. 너무 인색한 거죠. 사실 우리 한 사람이 한 달에 10불도 하고 20불도 해 기본적으로 해. 복음방송 우리 미주 복음방송 후원회 하는데도 한 구좌에 10불씩 하지 않습니까? 한 달에. 예. 선교회에서 하는 거 말고도 늘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끼리 어디 우리가 좀 전도할 데 없나 찾아갔고 그 다섯 사람이면 다섯 사람이 한 달에 얼마씩 모아서
그 사람들한테 보내고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의 그 부르심에 올바로 응답할 때에 우리는 과연 구원받은 자로서 이게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증명이 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증명이 되는 것이, 우리가 그런 그 증명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같이 평안하고 복받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것도 한때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친구나 일가 친척이나 다니시는 교회 이야기 들을 때 우리도 그런 때가 있었어, 이 과거형으로 얘기하면은 그건 다 지금은 재미없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 옛날에 주셨던 그 은혜와 축복이 더 이상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갈수록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고 갈수록 더 은혜가 새롭고 갈수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이 더 깊고 넓고 참 넘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물도 샘도 말이에요, 계속 그 물을 길어야 그 물이 끊어지지 않지, 그 퍼내지 않고 가만 놔둬버리면 나중에는 그게 다 샘의 그 물줄기가 다른 데로 가고 거기에서 퍼낼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그 주님의 그 부르심, 두 번째 부르심입니다. 전도인으로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에 우린 다 아멘으로 순종으로 우리는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